달리는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화가입니다. 그래서 달리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오늘은 먼저 초현실주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현실주의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대유행을 했던 사조입니다. 초현실주의가 유행하기 직전 1차 대전이 끝난 1918년부터 스위스, 독일을 중심으로 다다이즘이 불길처럼 번지게 됩니다. 다다이즘을 주장한 트리스탄 짜라는 나는 뇌조직을 파괴하고 사회조직을 파괴한다. 모든 도덕을 부정하며 하늘의 손을 지옥에, 지옥의 눈을 하늘에 던진다 라고 1918년 다다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허무주의로 1차 대전 후 끔찍한 전쟁의 참상을 본 유럽인들은 인간의 이성이나 종교나 정치제도 등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에 대해 큰 회의를 품게 됩니다. 그래서 짜라는 인간의 이성을 부정한다는 의미로 뇌조직을 파괴하고 사회조직도 파괴하며 또 그동안 신성한 것으로만 여겨졌던 하늘을 지옥과 마구 뒤섞어버립니다. 그동안 믿었던 기독교에 대한 거부입니다. 이런 사상은 프랑스의 한 의사 지망생이었던 앙드레 브루똥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그는 프로이트의 이론에 심취해 있던 학생이었는데 그는 이 운동이 너무나 부정적이고 허무주의적이며 비생산적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로이트의 이론에 근거해서 초현실주의 운동을 벌입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은 한마디로 인간은 자신도 알 수 없는 무의식에 지배되는 존재이고 그 무의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리비도, 다시 말해 성충동이라는 이론을 펴 유럽에 충격을 준 사람입니다. 그의 추종자였던 브루똥은 이성 대신에 욕망대로 살자고 주장합니다. 그는 인간의 순수한 욕망은 그 안에서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다. 꿈도 상상력도 잃어버린 현대인은 비참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현실주의를 모든 이성의 지배, 도덕적 염려를 벗어나 머릿속 생각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협박에 아주 신물이 나 있을 때였죠. 그래서 그런 도덕적 염려에 진저리를 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이 세계는 이성의 차원이 아니라 욕망의 차원에서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프로이트의 이론이 여기에 논리적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지요. 결국 그는 1924년 초현실주의 선언을 합니다. 그 안에서 그는 성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아나톨 프랑스에 이르는 실증주의의 계시를 받은 사실주의적 태도는 모든 지적이며 정신적인 비약을 방해하는 요소처럼 보인다고 주장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4세기 스콜라 철학을 주장하고 인간의 이성을 중시했던 신학자이고 아나톨 프랑스는 당시 고매한 소설가이며 카톨릭 신자였던 사람입니다. 브루똥의 눈에는 이성을 중시하는 이들은 실증주의의 계시를 받은 자들로 인간의 무의식이나 욕망과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바로 인간 욕망의 비약을 방해한 장본인들입니다. 브루똥은 계속합니다. 게다가 그것은 신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으며 저속하고 대중적인 여론과 야합함으로써 학문과 예술을 저해하고 있다. 그리고 명석함이란 바보라는 뜻과 다름없이 되어버리고 인간의 삶은 개처럼 비참한 것이 되었다라고. 모든 언론들이 이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은 쪼그라들고 결국 인간의 삶이 개처럼 비참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무의식이나 욕망을 마음껏 다 펼치고 살아도 된다는 것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 같은 것은 헌신짝처럼 버려도 된다는 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주는 이런 이론은 특히 젊은 학생들 사이에 들불처럼 번져가고 특히 똑똑한 엘리트들은 새롭고 파괴적인 삶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는 기존의 도덕을 파괴하면 할수록 더 천재로서의 쾌감을 느끼고 자신들을 새로운 세계의 창조자로 여깁니다.
이성의 억압으로부터 불쌍한 인간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은 낯설게 하기라는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예를 들어 시를 쓸때 그들은 전통적인 수사학을 거부하고 아주 낯선 단어들끼리 결합합니다. 그것은 이성에 의해 우리들 머릿속에 심어진 고정관념을 파괴하기 위한 시도이지요. 그들은 이런 방법을 자동기술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동기술법은 기존의 언어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며 초현실주의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단어나 자동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연결하면서 그것을 시라 불렀습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개의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결합하면서 어떤 충격을 주려고 한 것이지요. 또 나중에는 눈 감고 줄을 그은 신문의 단어들로 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이 연결되면서 모든 단어들의 이성적 연결 체계를 파괴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서는 안 되는 단어들이 연결되고 독자는 거기에서 어떤 낯섦과 당황스러움을 느끼며 상상의 세계 속으로 초대됩니다. 그러면 독자들은 이성으로 억압되어 있는 사고 속에서 스스로 은폐된 욕망의 세계로 진입해 들어가야 했습니다. 초현실주의 작품은 독자와 만나는 바로 그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독자를 비루한 현실 질서에서 해방시키는 그 순간이 바로 작품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었기 때문이지요. 브루통은 새로운 전율이 지적인 풍취를 창조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들은 용기를 가져야 한다. 과거를 회상하고 싶지는 않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미래를 향한 천재들의 용기 있는 전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 비록 전쟁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들이 창조한 시와 그림은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초현실주의는 2차 대전 발발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 젊은이들 사이에 대유행을 하게 됩니다. 또 브루통은 이전의 시대에서 랭보가 발견했던 예술적 지향점은 우리들에 의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 예술적 혁명은 볼셰비키 혁명에 다름없다라고 하는데 천재 시인 랭보는 기존의 모든 수사들을 파괴했던 시인으로 초현실주의자들은 자신들 스스로를 랭보와 같은 천재임을 자인했습니다. 또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수천 년 이어오던 앙스양 레짐을 하루아침에 뒤집어 엎어버렸듯 그들도 예술 세계에 그런 혁명의 바람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낯설게 하기는 미술에도 영향을 미쳤고 대표적인 초현실주의 화가가 바로 살바도르 달리와 벨기에의 르네 마그리트입니다. 브루통은 르네 마그리트에 대해 나는 벨기에에 있는 르네 마그리트와 접촉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우리 혁명가들의 예술적 사상이 파리를 벗어나 이 세계의 저편까지 뻗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달리의 그림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르네 마그리트의 그림을 초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아주 낯설고 이상합니다. 모자와 몸 사이에 머리가 있어야 한다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있습니다. 낯설게 하기라는 초현실주의적인 기법을 회화로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두 개의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을 뒤흔들며 혼란시킵니다. 독수리와 양복저고리라는 이상한 이미지의 조합은 우리 머릿속의 전통적 고정관념들을 세차게 뒤흔듭니다. 르네 마그리트의 대표작이지요. 여기에도 두 개의 상반되는 이미지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림을 처음 보는 순간 우리의 뇌 속에서는 이것은 파이프다라는 말을 전달하겠지요. 그런데 그 아래 쓴 글씨는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절묘하게 충돌시키고 있는 기발한 작품이지요.
그래서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 작품의 글씨는 전시되는 나라의 관람객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져야 하는데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 전시할 때 불어로 써 있었습니다. 아래 문장을 이해 못한다면 이 작품 어디에서도 충돌은 존재하지 않지요. 르네 마그리트의 또 다른 작품인데 르네의 그림에는 이렇게 얼굴을 가린 작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작품도 참 이상하고 우리의 고정관념으로는 이해 불가하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슬픈 화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르네의 엄마는 우울증으로 여러 번 자살 시도를 했는데 르네가 10대 때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때 르네는 물에서 건진 엄마의 모습을 보았지요. 치마가 말려 올라가 엄마의 얼굴을 덮고 있었다고 합니다. 늘 보던 엄마, 늘 보던 엄마의 치마인데 그 모습은 너무나도 낯선 모습이었겠지요. 르네의 이 작품은 그런 엄마의 모습에 대한 트라우마를 보여주는 듯합니다. 살면서 우린 때때로 그동안 알아오고 믿어왔던 것과는 아주 다른 낯선 순간을 만날 때가 있지요. 르네 마그리트는 그림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달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달리는 스페인의 초현실주의 화가로 먼저 죽은 형의 그림자 속에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권위적인 아버지에 대한 증오와 어머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당시 유행하던 프로이트 이론에 심취해서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을 읽고 감격에 찬 말을 울부짖지 않을 수 없었다. 나에게 일생일대의 발견이며 내 인생 경험도 바로 여기 나와 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후에 달리와 만난 프로이트는 지금까지 나를 성자로 모시는 초현실주의자들을 얼간이들로 보았죠. 그런데 어제 본 스페인 청년은 내 판단에 오류가 있었음을 깨닫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드리드 대학 학생이었죠. 대학에서 그는 나중에 초현실주의 영화 감독으로 유명한 루이 부뉴엘과 시인 가르시아 로르카를 만나게 됩니다. 2008년도에 나온 영화 리틀 애쉬는 이때 만난 민족 시인 가르시아 로르카와 달리의 동성애를 다룬 영화입니다. 또 영화 속에서는 달리, 부뉴엘, 로르카 세 사람의 만남과 또 당시 초현실주의 운동에 빠져있던 학생들의 모습, 학생 달리의 새로운 시각에 대한 실험, 기존 세계에 대한 반발, 무의식을 억압하지 않고 이성을 버리는 방식의 하나로 분위기에 맞지 않는 혐오스런 단어를 남발하는 장면들이 당시 유행하던 초현실주의에 함몰되어 있던 유럽 젊은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화의 장면을 보겠습니다. 네. Saludar Felipe, agendo Tali Dominic. Affiliations. Unidad, anarchy, and the construction of genius. Luis Manuel, please. Ah, look, a strategically placed copy of Freud. To resident poet, playwright, and another self-titled genius, Federico Garcia Lorca. You're Cubist? No. This is Cubist. You're going to be something else. Tremble. We are not sentimental. Like a furious wind. Disaster. Fire. Decomposition. Ideal, ideal, ideal. Knowledge, knowledge, knowledge. Baboom, baboom, baboom. Dada. That is what I want. It's an experiment in perception. I see. Pizza. One of her legendary doll dinner parties. You must come. About communal defecation and the weevils. The weevils are so tremendously beneficial for the complexion. Love and enema. Oh, superb. Superb. Avant-garde. Clearly don't know who I am. I'm Salvador Dali.
The savior of modern art. 이후 1928년 먼저 초현실주의의 본거지였던 파리로 간 루이 부뉴엘의 초청으로 파리로 가서 초현실주의 운동에 참여합니다. 그는 루이 부뉴엘과 전위 영화 안달루시아의 개와 황금시대 같은 영화를 만드는데 이런 영화들은 영화사에 독보적 의의를 남깁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안달루시아 개의 장면을 잠깐 살펴보겠는데 정말 무의식적이고 충격적인 장면의 연속이지요. 영화 안달루시아의 개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인 눈동자를 베는 장면은 기존의 이성으로 잠자는 눈을 베고 야성의 눈을 뜨자는 초현실주의자들의 주장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초현실주의자들의 리더였던 앙드레 브루똥은 초현실주의와 회화라는 글에서 눈에 대해 야생의 상태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즉 눈은 이성적인 눈의 기능, 신체 기관으로서의 눈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 열린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잠자는 눈을 베는 것으로 이 주장을 영상화하고 있습니다. 달리의 눈을 형상화한 이 작품도 초현실주의자들의 야성의 눈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사진마다 부릅뜬 눈도 이런 의미입니다. 영화 안달루시아의 개의 다른 장면들은 그저 설명이 불가능한 이해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흔드는 장면들입니다. 영화 속 장면을 보겠습니다. You introduce me to Picasso and the Surrealists. Paris로 가서. 초현실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달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와 대학의 미술 선생들과 논쟁하고 친구 로르카와 엇갈린 대화를 나눕니다. 결국 부니엘은 점점 야망에 미쳐가는 달리와 결별하고 로르카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후 달리는 미국으로 가서 히치콕 등과 스펠바운드 같은 영화를 만들게 됩니다. I return from Paris, insulting myself by letting your shoddy practices, your pathetic, outdated theories and questionable characters shit on my genius. Hey, Spain. Goodbye, Madrid. And Paris, Paris, toujours Paris. Balis. Belushka. I've dreamt of this woman my whole life. When I have her, nothing will be able to stop me. I'll bring Paris to its knees. King Salvador. No? Don't care to. We no longer speak the same language. The only word he understands now is money. 한편 달리는 당시 초현실주의 시인 폴 엘리아르의 아내였으며 초현실주의자들의 뮤즈였던 가할라를 만나 연인이 됩니다. 둘은 1929년 여름 부뉴엘 부부, 르네 마그리트, 폴 엘리아르 부부 등이 참석한 초현실주의 파티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10년 연상인 엘리아르의 부인 갈라는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기운, 에로틱한 매력, 날카로운 시선을 지닌 초현실주의자들의 뮤즈였습니다. 달리는 그녀를 보고 첫눈에 반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달리는 그녀가 여성에 대한 고질적인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신경쇠약으로부터 나를 치료해 주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둘은 결혼했지만 갈라는 이후에도 폴 엘리아르, 앤디 워홀 등 여러 예술가들과 관계했다고 합니다. 초현실주의자들에게 도덕관념 같은 것은 시대적 유물이었으니까요.
갈라가 죽은 후 달리는 자살 기도를 하고 구식 잠수복에 헬멧을 쓰고 강연하다 실신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갈라의 남편이었던 엘리아르를 달리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것은 갈라와 달리의 모습입니다. 달리는 갈라를 모델로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달리가 미국으로 가기 전 로르카를 만나 함께 미국으로 가 성공하자고 할 때 갈라도 함께 등장합니다. 달리의 정신 상태는 점점 더 이상해 보이고 남편의 친구 로르카를 유혹하는 갈라도 제정신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달리를 따라 미국으로 갔다면 어쩌면 큰 돈과 유명세를 탔을지도 모르는 로르카는 달리의 부탁을 거절한 후 스페인 내전 중에 처형됩니다. 달리와 같은 초현실주의자들이 이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욕망의 자유를 추구했다면 로르카는 억압된 민중의 자유를 위해 투쟁했고 그것을 위해 죽었습니다. 영화는 이런 두 사람의 다른 삶의 궤적을 잘 보여주는데 영화 마지막은 로르카의 죽음을 알게 된 달리의 절망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Wait for no man. Chérie. C'est Federico. Federico, this is Gala, my wife. You write, I design. It will be a triumph. What? He's a genius. But this whole equation with communism just makes me want to... Viable solution for surrealism. World war. A cleansing. Alicia. Say your goodbyes, and we'll conquer America together. Execution of the poet Federico Garcia Lorca has been confirmed. (웃음) 달리의 작품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면 달리의 작품 세계는 잠재의식 속의 성적 욕망에 대한 프로이트 이론과 파리의 초현실주의 운동에 영향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무의식으로부터 이미지를 끌어내기 위해 환각적인 상태를 유발하고 스스로 그것을 파라노이아 크리티컬 메서드, 즉 편집광적 비판적 방법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강박관념과 욕망 같은 무의식의 세계를 사진을 찍은 듯 정교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깊고도 강렬한 정신분열적 증세를 서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미지는 현실 세계를 붕괴시키며 우리를 미학, 인도주의, 철학 등 온갖 유형의 가증스럽고 천박한 이상으로부터 자위행위, 노출증, 범죄, 사랑의 근원으로 회귀시킨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아니 이해할 수 없는 이미지를 통해 우리를 천박한 이성에서 해방시킨다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우리를 회귀시키는 곳이 자위행위, 노출증, 범죄라는 것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기도 합니다.
또 달리는 그림이란 많은 비합리적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천연색 사진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어느 때는 사진처럼 정교하기도 합니다. 또한 달리는 전통적 개념의 시 공간 인식을 벗어나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 속 인물이나 사물들은 중력이 없는 것처럼 떠다니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런 공간이 아니지요. 무의식을 해방시키려고 한 초현실주의자로서 그는 당연히 잠, 꿈의 상태를 중요시합니다. 대표작으로 기억의 지속 아니면 집요한 기억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꿈 무의식의 혼돈 상태를 표현한 그림이지요. 축 늘어진 시계는 현실의 공간이 아닌 낯선 느낌을 줍니다. 긴 속눈썹이 있는 물체도 무슨 물체인지 모호하고 붉은 병 속에 있는 개미들도 뭐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멀리는 문명과 멀리 떨어진 태고적 자연 풍경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해 불가능을 목적으로 한 것이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달리의 무의식 중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미지의 파편들이 아무런 연관성도 없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지요. 우리는 이런 이미지들을 보면서 이 천박한 이성의 논리적 세계를 탈출해야 합니다. 이것도 또 다른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달리 스스로가 말한 편집광적 비판적 방식이란 말이 떠오르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꿈속 같은 이미지들이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섬뜩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달리는 천재적인 이미지들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나 전통적 관습을 파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먼저 사실주의 편의 밀레에서도 소개했지만 밀레의 만종을 패러디한 이런 그림들은 모두 기존의 결혼이나 종교 등을 비웃는 작품들입니다. 달리는 예술의 고정관념에 냉소합니다. 그래서 루브르 박물관의 신성 불가침한 비너스 조각의 서랍을 달기도 하고 마릴린 먼로와 모택동 얼굴을 합성하기도 합니다. 어떤 절대적 권위의 파괴죠. 모택동이나 마릴린 먼로는 모두 하나의 우상입니다. 달리는 우상들이 가지는 절대적 권위를 이런 식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었던 다른 초현실주의자들에 대한 냉소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초현실주의자들은 세상을 뒤집어 엎어 새 세상을 만든다는 점에서 공산주의를 따랐는데 달리는 공산주의보다는 히틀러 같은 독재자를 더 좋아했습니다. 어쨌든 이후 달리는 미술계에 상업예술이란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켰지요. 여기서 상업예술, 영어로 팝아트란 귀족이나 특권층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대중적 예술이란 의미가 강합니다. 이전까지 예술은 노블 아트로 어떤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었지요. 이런 팝아트가 이후 현대 예술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되니 달리는 미술사의 큰 획을 그은 인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말이지요. 다음 시간에는 잭슨 폴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